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추리알 장조림 만들 건데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메추리알 500g 준비했는데요. 1kg짜리에서 반은 사용했고, 오늘은 500g만 사용할게요. 먼저 500g을 물에 담궈서 한번 깨끗이 씻어줄게요. 씻어놓은 메추리알은 체에 받쳐 물기를 빼놓습니다. 메추리알 장조림에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새송이버섯 1개 준비했는데요. 4등분으로 자른 후에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큼직하게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이번에 들어갈 재료는 통마늘 10개를 준비했는데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팬 위에 메추리알을 넣어주고요. 통마늘, 새송이버섯도 넣어줍니다. 감칠맛이 우러나오게 다시마, 손바닥만한 사이즈 다시마 하나 넣었습니다. 이번에 진간장 반컵 넣어주겠습니다. 물은 1컵 반 넣겠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들 거라서 양파청 4분의 1컵 넣고요. 양파청 만드는 방법은 가평 아줌마랑 토리랑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들도 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맛술 한 수저 넣어주고요. 청양고추를 적당히 썰어서 넣어줄 건데요.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먹는 거라면 청양고추를 빼시면 되겠죠. 청양고추도 함께 넣어줍니다. 이제 불을 중강불로 켜시고요. 재료들이 잠기게 간장물에다가 꼭꼭 눌러주고요. 5분 정도를 팔팔 끓여줍니다. 팔팔 끓이다가 다시마는 먼저 건져주고요.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5분 정도를 더 끓여줄 텐데요. 이렇게 거품이 떠 있는 거 조금씩 걷어내줍니다. 5분 정도 더 졸여주었는데요. 이제 불을 끄고요. 걷지 않고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있는 이 거품을 걷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자작자작 완성이 되었는데요. 색깔이 정말 이쁘게 완성되었죠. 단짠단짠 맛있는 메추리알 장조림이 완성되었는데요. 함께 넣은 새송이버섯도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답니다. 함께 넣은 마늘도 너무 물르지도 않고 살짝 씹히는 식감이 있을 정도로 맛있답니다. 제가 메추리알 장조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요. 갓 지은 밥 위에 양념장을 싹싹 비벼서 메추리알, 버섯, 고추, 마늘을 하나씩 올려서 한 수저에 쑥 떠서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